안녕하세요. 저는 4월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의 아이템으로 3개월간 스타일링을 선보이게 될 스타일리스트 하한슬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저는 브랜드 디렉팅 및 디자인, 모델 활동 등도 하고 있으며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스타일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것은 아디다스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선 트랙 팬츠와 카고 팬츠, 그리고 오즈위고 리스폰스 CL을 활용한 스타일링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고 멋지게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으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삼선 트랙 팬츠와 카고 팬츠는 아시다시피 아디다스의 스테디 셀러고요. 오즈위고와 스폰스 CL은 편안한 착용감뿐 아니라 과하지 않게 스타일리시한 핏과 컬러 덕분에 운동 시에도 평상시에도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스니커입니다. 대체적으로 미니멀리즘을 베이스로 해서 맥시멀리즘한 요소들로 포인트를 주는 믹스매치 스타일링이 현재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넣어서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핵심인데, 요즘 흔히들 꾸안꾸 패션이라고 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내추럴한 패션을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이 그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직한 아이템을 베이직하게만 입으면 뻔하고 심심한 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레이어링하거나 믹스매치하는 스타일링이 차별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본 티셔츠에 기본 트레이닝 팬츠를 스타일링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좀 더 고급스럽고 유니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아우터로 롱코트나 보머 재킷, 블레이저 등을 믹스매치해서 유니크함을 더해주고, 포인트로 헤어 액세서리, 비니나 캡 등을 써주기만 해도 룩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발을 믹스매치해도 되고 가방 등 굿즈를 활용해서 디테일까지 잡아주면 베이직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유니크하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스타일링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톤이나 체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유행하는 옷일지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완성적인 룩을 만들 수가 없으니 먼저 자신과 어울리는 무드와 룩을 찾아야 되고, 같은 옷이라도 어떻게 매칭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컬러와 핏으로 룩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템으로 본다면 룩에서 디테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 액세서리인 비니를 정말 잘 활용하는데, 어떤 비니를 쓰냐에 따라 룩의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착장의 무드를 좌우하는 것은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잘 활용하면은 완성도를 높여주지만 잘못 활용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과해지면 오히려 룩을 해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선 카고 팬츠와 오즈위고 제품을 활용한 룩인데요.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룩을 짜보았습니다. 먼저 이너로 사용한 제품은 좀 더 톤다운된 컬러를 사용하고, 또 아우터 같은 경우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같은 톤다운된 느낌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같은 경우는 팬츠와 거의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갔고, 포인트로 사용한 아이템으로는 원통의 짐색백입니다. 핏이 좀 더 과장된 느낌으로 좀 더 이 액티브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했고, 또 추가적으로 비니 컬러를 화이트로 맞춰서 좀 더 생기 있는 느낌을 더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셋과 골드한 체인의 브레이슬릿을 활용해서 좀 더 빈티지하고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움과 포인트가 있는 룩을 완성했습니다. 삼선 트랙 팬츠와 리스폰스 CL 제품을 활용한 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룩을 기반으로 해서 더 고급스럽고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실루엣으로 룩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탑은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 트랙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무난하고 되게 뻔한 스타일이 될 수 있지만 저는 크롭 기장으로 세팅을 해서 좀 더 여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핸드워머를 활용해서 편안하고 활동적이지만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또 비닐을 활용해서 좀 더 생기 있고 액티브한 느낌을 더욱더 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인 파우치를 활용해서 컬러감에도 포인트를 주고 좀 위트 있는 느낌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두운 계열인데 여기서 화사함을 주기 위해서 리스폰스 CL 제품을 선택해서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디다스의 두 아이템을 활용해서 두 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제안한 아디다스 스타일링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스타일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